묵묘가요제 때 대상 받으신 거 먼저 축하드리고요. 예. 그 묵묘가요제 때 되게 어려운 노래 하셨는데 예. 되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예. 그 연습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아, 원래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창시절부터 밴드 활동 같은 거 많이 네.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연습을 했다면 그때부터 했던 것 같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저도 두 달 정도 친구들이랑 같이 뭐 체육관에서도 자리를 빌려줘가지고 네. 또 따로 하고, 또 제 친구가 또 이제 노래방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걔가 또 이제 맨날 저 가면은 밥도 이렇게 새벽에 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부 끝나면 가서 연습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되게 어려운 노래를 부르신 만큼 그래서 대상을 더 타시는데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노래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 김경호 씨 노래를 네. 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 그 목소리에 맞는 노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제 음역도 따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찾아보려고 솔직히 거기서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다른 가수들도 많았지만 작품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좀 저도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목도 많이 안 좋았고 근데 다행히 잘 찾게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또 과분한 상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꽤 용기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네. 계기로 나오시게 됐나요? 아, 무엇보다도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4년 만에 복학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3학년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학교 복학을 했고 학교 생활하면서 이렇다 할 추억들은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좋은 사람들은 정말 많이 만났는데 제 개인에 있어서 정말 남는 추억이 없어서 한번 용기 한번 내봤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옆에서 후원해줬던 그 형들이나 친구들, 그 동생들 그분들 때문에 제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도 아까 들으니까 되게 응원해주신 친구들이 많았다고 예, 그러는데 예. 근데 당일에도 응원하는 소리가 정말 컸거든요. 아,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대상 탄 이후에는 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아, 너무 보시는 분들마다 너무 축하해 주셔서 저 너무 고맙고요. 제가 그때 대충 알기로는 50명이 훨씬 넘게 이렇게 저희 과 사람들이나 네. 지인들이 많이 와줬었어요. 그때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있어준 거 너무 고맙고 그때 이후로 다 좋아요. 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도 술을 사라고 하셔가지고 아 죽겠습니다. 그때 대상과 함께 장학금도 받으셨잖아요. 아 예. 예. 그것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쏘기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아, 그 당시 나온 건 아니었고요. 아,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아마 앞으로 차후에 준다고 예정이 잡혀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일단 거기서 일부는 당연히 친구들이랑 기다려줬던 친구들한테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네. 거고요. 나머지는 좀 아버지가 조금 이제 몸이 좋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좀 하려고 해요. 아버지 치료비로요. 지금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재학 중이시네요. 네. 근데 만약에 연예 기획사에서 가수 제의가 들어온다면 이번에 그 항이 타고 내려왔을 때도 연락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그쪽을 나가면 제가 좀 더 어렸었다면은 아예 그냥 다 포기하고 피해질 정도로 제가 꿈이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션이 있잖아요. 세션 같은 거 참여해서 앨범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정말 유일한 낙이라고 할까요? 그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친구 같은 것 같고 성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동국이 너무 멋지게.